느낌. 짬 하이 돼요? 아니. 뭐 짬 하이 뭐해? 뭐 짬. 왜 이렇게 비싸? 제곱미터. 오라이. 가몬. 나한테요. 아유. 아유, 그냥 와. 여기에요? 여기 왔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은 오토바이가 없어. 하나밖에 없어. 아. 베스파 있는데. 아, 이거요? 2014년 이런 거는 어쨌든 멀쩡해도. 네. 언제 이런 건 멎을지 몰라. 14년이요? 2014년. 아. 뭐 거의 뭐 오토바이계 레전드지. 여기가 크다 그래서 온 거 아니야? 왔는데. 네. 아닌 거 잘못은. 일단 불러보고. 저기 한번 가봅시다. 어디가 큰지. 여기 오다 보니까. 어, 큰 데 있어요? 가게가 다 쪼만해요. 저 밑으로. 다 요만하더라고요. 밑에 딱 이제 우리가 나타나면. 바로 이제 눈탱이를 치려고 한다. 보기에 멀쩡하거든. 그러니까 근데 딱 가서 이제 싼 걸 찾으면 애들이 혼동이 되는 거야. 어, 이런 애들이 왜 싼 걸 찾지? 결정을 내려야 돼. 눈탱이를 쳐야 되나? 싸게 팔아야 돼. 빨리 결정을 내려야 돼. 이게 안 맞으면 바로 나가니까. 와, 이게 멀쩡하다. 할로. 어떤 거 보여달라 그래요? 그냥 뭐 싸고 좋은 거 하면 욕먹겠지? 세마이래? 세마이래? 어. 아이고, 바보이. 하이 바모이? 하이 바모이. 어. 그냥 와본 거예요, 그냥. 어, 베스팔에서 들어갔어. 사울람 뭔지? 사울람. 사우모이 사울람? 사울람. 어디오? 어디오? 아, 여기 싼 데 있다고 가보라고. 사울람? 사울람. 사울람. 가만. 얘네는 이제 싼 거 아예 안 하겠다 이거야. 하나 이제 가격이 안 맞는 거지 우리랑. 네. 조심히 조심. 가격이 우리랑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포기라는 거지. 보니까 네. 와꾸는 좋았는데. 네. 가격 얘기하는 것도 이제 포기한 거지. 얘들은 보내자. 아니 근데 나는 원래 솔직히 이제 한 여기서 생각을 한 건데. 네. 이거 이해하는데 이제 베스파니까 좀 약간 이게 이러다가 이렇게 한 거지 내가. 아, 중고가 100에서 150이면 괜찮은 가격 아니에요? 많이 부른 거 아니에요? 베스파는 원래 비싸요. 저거는 500이 네. 넘어. 원래 새 차가. 아. 네. 큰 데가 없다. 큰 데가. 영 안 좋다. 중고가 비싸다니까요? 너무 비싸다. 10년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스타일링을 100만원 주고 되면 일단은 뭐 큰 기대는 안 하고. 아,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 사서 놔야 되겠는 게 올 때마다 이게 이거를 사야지 움직일 수가 있을까 하고. 그랜드팝은 하나 사야 되겠네. 임대하는 것도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10년 된 거라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흔들려. 기계라는 게 오래 쓰면은 유격이 네. 생기는 게. 네. 여기에요, 옆쪽에.
안의 안 안 bao nhiêu tiền? Cái đó 17.500. Hả? 17.500. Ờ. 아, 연식이 연식을 또 어떻게 물어? 남바운유. 아, 뭐야? 아, 아. 그 뭐지? 2012년? 2012년식이요. 거의. 갑시다. 예. 까만. 이러니 이거를 중고를. 그렇잖아 이게. 이게 지금 답이 안 나와 내가 아. 볼 때. 안 나가 나 진도 안 나. 120대요. 120. 120 뭐? 120. 왜 이렇게 비싸? 뭐야 얘 왜 이래? 어때 얘? 아니. 120 있죠? 너무 깨나이? 이거 너무 500만 원? 60만 원. 뭐야 이제? 60만 원. 뭐야 이? 60만 원. 아, 깜짝 놀랐네. 이게 네. 클래식하거든요, 약간. 양께 위거. 대화. 안. 키. 어, 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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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바운유? 하래남 거래나. 아 하이콩콩 남? 정말. 2005년식이래요. 클래식. 연락했다. 어? 남 하래 4. 마다 그래 하래 남. 잡았거나네 그래도. 아니 원래 클래식을 좋아해서 네. 근데 본 건데 아, 원래 이거 좀 더 오래된 걸 좋아하거든요. 아, 네. 귀엽게 생기긴 했는데 네. 이거보다 더 오래되면 가치가 있는데 근데 100만 원 주고 사려고 했던 건데 더 오래된 거. 이건 뭐 아니 근데 이거는 레이싱차처럼 생겼네. 차기가 불편해. 이게 몽키인가 본데 네. 바우니우 띠? 몽은 진남. 몽이 500? 본모의 진남? 몽 진남. 아 250. 250만 원? 네. 몽 진 남. 오케이. 아, 250만 원. 원래 얼마인데요, 이거? 이거 한 350? 300? 응. 새 거가? 아. 응. 귀엽게 생겼네, 이거? 응. 어, 깨요. 깨요. 어, 야, 좋다. 어. 네. 까만? 야. 까만. 까만요, 한. 까만요. 군대만 더 가보고 네. 실장님 좀 안쪽으로 네. 가세요. 불안해요. 피하죠. 베스파. 베스파는 개인적으로 안 권합니다. 자동차 수입을 제가 17년 했거든요. 유럽 차들은 이제 한 방 멀쩡하다가 자빠지면 끝나. 우리 그 추억 돋는 얘기 VF랑 감마 아시잖아. VF는 알아요. 어, VF는 워낙 유명하니까. 네. 스즈키는 감마. 우리 때. 네. 감마는 모르고 VF는 감마, 알아. 네, 감마. 그래서 그때 막 싸웠다고 뭐가 더 좋니 막 그랬는데 감마는 스즈키고 네. VF는 혼자. 근데 뭐 아유. 막상 다녀보니까 네. 없네. 없어요. 어. 의미가 없네 의미가. 내가 오늘 다녀봤는데요. 그냥 새 거 사세요. 새 거 사야 되겠네요. 네. 한 뭐 새 거가 13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야마 결론은 의미가 없네. 10년 된 거를 무슨 새 거가 135만 원인데 10년 된 걸 100만 원 주고 사기에는 애매하네요. 네. 오늘 결론은 새 거다. 네. 뭐 오늘 여기서 네. 이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곱미터 여기까지 제곱미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